네, 오늘 연합뉴스 2024년 5월 25일자 기사입니다. 미 전문가 트럼프 측 주한미군 불필요론에 한 이르면 미 타격이라는 기사입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 기고 글서 콜미 전 국방부 부차관 뭐 주장 비판. 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 핵심 이사 주한미군 주둔 불필요 주장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 24일 현지 시간 자유세계 질서의 파트너인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 큰 타격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데니 로이 미국 동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관 글에서 한국에 중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 연구원은 그는 미국의 주요 문제가 아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의 미국이 한국에 인질로 잡혀있다고 우려했다면서 그러나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미군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시나리오와는 관련 없는 육군 보병과 포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세계 15위권 경제대국이자 조약 동맹국 동료 민주주의 국가이자 중국과 가까운 이웃 국가라며 대만을 지키는 것이 한국을 지키는 것보다 미국 국익 차원에서 확실하게 더 중요한 것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로이 연구원은 또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가 북한만 상대하는 것이라는 콜비의 평가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갖는 대중국의 함의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은 즉각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국에 지배될 위협도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 진영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는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는 것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전략적 이익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 연구는 한국이 자체 방어 차원에서 핵무장을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콜비 전 차관보의 입장에는 북한과 긴장 고조로 한반도의 핵전쟁 발생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야기할 것임을 확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나라 보수층이 정권을 잡으면 너무 미국을 맹신하고 미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수없이 미국을 자국의 이득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미국은 자국의 이득에 부합하여 트럼프 같은 인물이 또다시 미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은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는 눈송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한국의 핵우산을 흔들릴 거라고 한국의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은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핵개발 준비를 해야 하며 중국, 러, 북한과 교류를 밀접하게 하고 동북아시아 5개국 동맹과 경제적, 정치적 동맹이 필요하다고 충고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자주 국방의 길로 가야 되며 친미 정책만큼 친북, 친중, 친러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2024년 5월 25일자 기사 미 전문가 트럼프 측 주한미군 불필요론에 한국 이르면 미 타격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아예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